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더불어민주당 재보선 후보자 국민 면접 사회를 맡은 중구 성동구을 국회의원 박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2021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입니다. 내년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제4기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조금 특별한 후보자 면접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름은 더불어민주당 재보선 후보자 국민 면접인데요. 그동안 정당에서 행해져 왔던 소수의 면접위원만 참여 심사하는 비공개 방식을 벗어나서 국민이 직접 면접위원이 돼서 후보자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국민이 후보자에게 궁금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 결과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으로 총 1,632건의 상당히 많은 질문이 접수됐습니다. 국민이 주신 소중한 질문 가운데 어떤 날카로운 질문이 나올지 매우 궁금한데요. 우리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은 국민이 묻는다면 그 무엇이든 답할 준비가 돼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 또한 국민 그리고 당원 동지와 함께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 2시간 동안 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서울과 부산을 이끌어갈 우리 당에 적합한 후보가 될 수 있을지 후보자들의 면접 과정, 정책과 비전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실시간 채팅 질문 순서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를 통해 시청 중이신 국민 여러분께서는 실시간 채팅창에 후보자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시면 실시간 현장 질문 순서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 면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후보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 심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선정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대표를 해서요. 김진표 공천관리위원장님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김진표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중요한 정책마다 100만 권리당원들이 온라인 투표로 결정하는 문자 그대로 스마트 정당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었던 비공개 면접, 후보당 5분 내외의 형식적인 면접, 이것을 깨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공개 면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당 100만 당원들께서 가족 지인들과 우리 당의 공식 유튜브 데일리 민주를 공유해 주셔서 우리 당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자를 전 국민이 보다 잘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잘 선정해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표 공천관리위원장님의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요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국민이 묻는다면 그 무엇이든 답하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입니다. 먼저 오늘 부산시장에 도전하신 김영춘 후보, 또 박인영 후보, 변성환 후보가 나왔습니다. 먼저 그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짧게. 머리 숙여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면접 순서, 자기소개 시간인데요. 그럼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박인영 부산시장 후보의 소개 영상을 화면으로 보신 후에요.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후보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인데요. 부산시장 후보, 박인영 후보의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원 박인영입니다. 화가 납니다. 할 말을 못해서 화가 나고 할 말을 안 해서 화가 납니다. 저는 지역주의가 기세등등하던 그 시절부터 부산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민주당원들은 민주당이 10%를 받을 때도 당을 지켰습니다. 선거만 하면 지니까 선거가 끝나면 마음이 아파서 서로 눈도 못 마주쳤습니다. 민주당원이라고 하면 네 전라도가, 네 빨갱이가 대놓고 비아냥도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민주당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 노고는 최대한 작게 해라. 흰색, 초록색 선거 점퍼로 당 색깔을 숨기던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당원들은 민주당이 좋다, 민주당이 옳다 마음 놓고 말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민주화의 성지였던 부산은 1990년부터 그렇게 변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할 말을 못하는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념이 있었고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었기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벽을 두들겼습니다. 우리는 한 번 이겼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뒤집어진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벽을 깨부신 줄 알았습니다. 민주당 당원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자랑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조차 죄인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에게 표를 찍었던 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왜 우리 당원들까지 죄인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잘못 아닙니다. 우리는 부산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랬을 뿐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잘한 일이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당당히 어깨를 펴봅시다. 선거다운 선거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노무현을 보고 정치를 배웠습니다. 제가 배운 정치는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겨보겠다고 명찰을 가리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단 한 번도 민주당의 명찰을 가린 적 없습니다. 할 말은 하겠습니다. 비록 저는 더 고개를 숙여야 하고 힘들어져도 우리 당원들에게 저렇게 싸우면 되는구나, 우리도 할 말은 하면 되는구나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선거가 시작되었나 봅니다. 우리가 남이가 미워도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부산을 위해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발목만 잡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까? 가덕신공항, 북항 재개발, 2030 월드엑스포, 20년 동안 해묵은 과제들을 2년 만에 다 풀어냈습니다. 어떤 정권도 하지 못했던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덕분입니다. 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까? 당신은 이명박을 만든 사람이다. 이명박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부산시장에 자격이 없다. 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사람에게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고 인물 경쟁, 공격 경쟁만 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는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이렇게 세울 수 없습니다. 중도 확장이라는 미몽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지해줬던 사람들, 우리를 사랑해줬던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가? 그것이 이번 선거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저 박인영이 하겠습니다. 노무현의 이름으로, 문재인의 이름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우리 당원들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와 함께 부산시장에 출마합시다. 꼭 승리해서
떳떳한 승전보를 울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인영 후보 5분 딱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자 소개 시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2003년 11월 11일 지역주의 타파와 전국 정당을 꿈꾸며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습니다. 독수리 오영재, 김영춘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그 꿈을 꾸었습니다. 2007년 노무현과 김영춘의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겸 마지막 사무총장으로서 제 손으로 당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011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달리기 위해서 고향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재선을 지낸 서울 지역구를 던졌습니다. 2012년에는 19대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14년 부산시장 후보를 양보했습니다. 고향 부산은 아직 저에게 따뜻한 곁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2016년 1월 1일 문재인 대표님과 봉하마을을 찾아서 부산의 부활을 다짐했습니다. 같은 해 20대 총선에서 부산에서 민주당은 5석을 차지하는 약진을 했습니다. 그 힘으로 새누리당을 꺾고 원내 제1당이 되었습니다.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저 김영춘도 당선이 되었습니다. 2017년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문재인과 김영춘의 꿈이 함께한 지난 4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1년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몰락하는 부산을 다시 이렇게 세워 거대 수도권과 경쟁하면서 부산의 부활을 이루어내는 꿈, 저 김영춘이 완성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김영춘이 이루어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 한진해운 파산으로 한국 해운 산업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해수부도 초토화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태들을 수습할 초대 해수부 장관으로 저 김영춘을 선택했습니다. 미친놈 소리를 들어가면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의 극심한 반대를 뚫고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관철시켰습니다. 8조 원짜리 대규모 프로젝트여서 위기의 조선 산업에도 담비가 되었습니다. 그 핵심 수행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부산에 설립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국해운과 조선산업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해수부와 쓰러져가던 관련 산업들을 일으켜 세운 경험과 능력, 날개 없이 추락하는 우리 부산을 살리는데 다 쏟아내겠습니다. 봉하마을의 노무현 대통령 묘비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약속했던 부산의 꿈, 부산의 부활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은 부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울경 메가시티, 부산해양특별자치시,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성공, 준비된 부산시장 저 김영춘이 해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우리는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현실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두 분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악몽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민주공화국을 완성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재창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민주당의 역사적 소명이자 의무입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 김영춘, 준비된 부산시장 김영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의 닻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에서 꼭 해내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다 함께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춘 후보였습니다. 소개 시간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변성환 부산시장 후보자 소개 시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변성환입니다. 뼛속까지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낳고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공직생활의 첫걸음도 부산, 공직생활의 마무리도 부산입니다. 시장 권한대행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김해신공항 불가판정, 부산 월드엑스포 국가사업화, 사상 최대의 국비 확보, 정말 많은 성과를 거둬냈습니다. 그랬던 제가 행정가의 길에서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래서 시민의 힘이 필요하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섰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입당한 이유는 바로 부산입니다. 과거 23년 동안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최근 2~3년의 짧은 기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부산 정권 정말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완성품인가요? 아닙니다. 완성시켜야 합니다. 이제는 뿌리를 내고 다져야 할 때입니다. 사업의 완수를 위해 민주당 부산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1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묻고자 합니다. 대통령과 부산 민주당 정권 그리고 저 변성환이 밤낮 없이 뛰어다닐 때 그때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신공항을 회방 놓았던 분들, 침묵했던 분들, 부산 시민 모두가 합심해서 가덕공항을 이끌어낼 때 그때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마지막 의전 행정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믿음의 정치, 진실한 정치를 배웠습니다.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슬며시 올라타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 밟고 이루어가는 과정을 무시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겠다는 헛약속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미래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어려움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년 3개월, 짧지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초보 운전자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유례 없이 큰 위기가 부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제야 시작이라는 민생경제의 위기, 우리 시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믿음과 원칙,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민생경제를 지켜내고 이미 약속한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원칙입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시장의 문제로 촉발된 선거입니다. 민주당의 출전도 늦었고 후보들의 목소리에 힘도 실리지 않습니다. 판을 다시 짜야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자존심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새로운 힘을 밀어올려 역동적인 선거를 해야 합니다. 마냥 정체되어 있는 후보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후보에게 그 깃발을 쥐어줘야 합니다. 변성환이 하겠습니다. 준비되고 검증된 후보, 시정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믿음과 원칙을 지키는 후보, 저 변성환에게 부산을 맡겨주시면 꼭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성환 후보의 소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세 분, 박인영 후보, 김영춘 후보, 변성환 후보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했다는 박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자기소개하는 5분 시간이 상당히 어려운 시간인데 그래도 아주 부드럽고 잘 확신에 찬 모습으로 우리 시청자들도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국민 면접 잘 열었습니다. 자, 이제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축약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면접의 하이라이트 질의 응답 시간인데요. 후보자들은 사회자 및 면접위원회 질문에 2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는 공관위원들이 후보자들에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공통질문인데요. 공통질문은 각 선거구별로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안을 선정했습니다. 새 후보자들은 공천관리위원 질문에 사회자가 호명하는 순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사전에 추첨한 순서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산시장 후보자 첫 번째 공통 질문인데요. 전혜숙 공천관리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세 분 수고하셨는데요. 세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부산 발전의 희망이 보입니다. 응원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은 TK가 주류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 주류 TK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께서는 가덕도 신공항의 반대를 어떤 정책과 청사진으로 관찰해 내시겠습니까? 네, 질문이 그거네요.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서 그 전략을 짜겠느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전혜숙 위원님의 이제 공통 질문. 먼저 김영춘 후보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의 꿈입니다만은 더 크게는 불경 전체 경제의 미래가 걸린 그런 생존 수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부산 시민들이 다 많이들 알고 계신데 사실 과거의 이명박 정권, 또 박근혜 정권이 무산시킨 계획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안전한 신공항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시작된 작업이 2008년도에 출범한 MB 정권에서 검토되다가 2011년에 백지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꼭 10년 전이죠. 그렇다면 지금 만약 그때 결정했다면 지금쯤 공항이 완성되어 있을 텐데 이제 와서 가덕도 신공항 마지못해서 찬성하는 듯이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좀 염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국민의힘은 지난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또 부울경 주민들에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힘줘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2월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님들이 꼭 통과시켜 주시겠다고 하니까 가덕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설령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저는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뭐 뒤늦게 찬성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은 또 국민의힘 TK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당론 정리부터 먼저 좀 하고 부산 시민들에게 가덕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마땅한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변성환 후보자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아마 가덕 신공항 건설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제가 제일 아마 전문가 겁니다. 권한 대행으로서 일을 하면서 김해 신공항 확장안의 불가 판정을 이끌어냈죠. 그래서 그 역사와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도 ADPI 용역 발표를 처음에 했을 때 대구 경북 지역이 김해 신공항 확장안은 절대 불가하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 용역 결과도 발표를 했죠.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김해 신공항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김해 신공항으로 가야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제가 민주당 당원으로서도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할 때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김종인 대표가 부산에 와서 하겠다고 하셨죠. 밥숟가락에 차려진 밥상에 밥숟가락 놓는 겁니까? 저는 이제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가덕신공항 건설은 기정사실이라는 그걸 하나를 두고요. 특별법은 당연히 통과가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 민주당에서는 하나하나 발표를 해야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공항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공항 이후에 이루어질 세계적인 물류 시스템, 물류 도시를 만들고 공항 도시를 만들고 산업의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부산 발전을 어떻게 이루어가겠다는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우리 민주당 집권 여당 정부에서 하나하나 발표를 하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보고 그게 시민들,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박인영 후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가덕신공항은 우리 김경수 경남도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공항입니다. 이제 출발이 경제적 이유에서 출발을 했고요. 가덕신공항이 만들어지고 나면 뭐 53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부산시의 보고가 있었던 만큼 경제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있을 말 여지가 없고요. 두 번째는 공정공항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강령의 첫 번째 가치가 공정입니다. 공정은 차별 또 특권 그리고 불평등이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가덕신공항을 통해서 우리는 수도권의 특권주의 그리고 지방에 대한 차별, 불평등이 해소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가덕신공항을 이렇게 힘있게 추진하는 것은 아주 강령에 맞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상생공항입니다. 저희는 가덕신공항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가덕신공항을 통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방의 발전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저희는 서울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인천과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울산, 경남과 손을 잡고 여수, 광양과 손을 잡고 우리 동남권의 새로운 발전축을 만들어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가덕신공항은 혼자만 잘 사면 무슨 재민겨? 수도권만 잘 사면 무슨 재민겨? 우리도 함께 다 같이 대한민국이 고르게 잘 살자라고 하는 상생을 표현하는 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공항, 공정공항, 상생공항 이 세 가지의 기치를 들고 우리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면 TK 반대쯤은 가볍게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가덕신공항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세 분 얘기하다 보니까 야당은 가덕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오락가락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은 초지일관으로 기정사실에서 절실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 반드시 실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부산시장 후보자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박성민 공천관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 후보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직 대학생으로서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인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2020년 부산 사회조사 결과에서는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의견이 73.7%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즉 10명 중 7명이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신 건데요. 이만큼 부산 시민의 부산 사랑은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데 정작 부산 청년들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산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분의 후보자께서는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늘리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먼저 변성환 후보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부산에 있어서 청년 유출 문제, 일자리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그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수도권 집중 문제죠. 수도권이 끌어들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부산의 산업체제 개편 시기에 부산이 제대로 된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청년이 떠납니다. 그런데 부산은 굉장히 잠재력이 많은 도시입니다. 대학도 23개가 있습니다.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좋은 환경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집니다. 아시다시피 가덕공항, 엑스포, 북항 재개발 모든 절변이 갖춰집니다. 그런데 발상의 전환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기업이 옵니까? 대기업 유치 좋습니다.
뭐 세계적인 해외 기업 유치 좋습니다. 그냥 그런 것만 갖춰지면 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도 이런 기업들이 오기 위해서는 인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 가면 사람이 없는데 대기업이 오겠습니까? 땅을 공짜로 준다고 해서 대기업이 옵니까? 그래서 저는 인재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풍부한 인적 자원, 대학의 네트워크를 자도로 엮어서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인재에 투자한 사람이 몰리는 그런 부산을 만들어서 이제는 기업한테 구걸하고 기업한테 부탁하고 와주십사 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고 당당하게 가만히 있어도 기업들이 찾아오는 그런 부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청년 일자리의 핵심은 청년도시 부산입니다. 네, 청년도시를 주장했고요. 아, 이번엔 박인영 후보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얼마 전 드라마 허쉬라는 드라마에서 오수연이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지방대 출신으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언론사 인턴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 드라마를 집에 가서 보다가 저도 모르게 막 울컥하고 눈물이 났거든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든 생각은 저는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청년들의 노력의 문제로 돌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에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내가 네 나이 때는 돌도 씹어먹었다 이런 얘기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될 취약계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부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비율이 서울의 1.5배입니다. 그 자영업자 비율이 낮아지는 만큼 청년들의 단기 일자리든 장기 일자리든 사라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취업의 기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사라지는 이 일자리들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많은 후보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은 이미 가덕신공항, 그리고 북항재개발, 2030 월드엑스포 같은 굵직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일자리는 이미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자리들의 적합한 인재로 우리 부산의 청년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육성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부터 장기적인 대책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사실은 중불난은 대책 없습니다. 엉뚱한 대책에다가 청년들이 오히려 피해봅니다. 있는 일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일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적합한 인재가 되도록 잘 지원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저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기본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영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우리 변성환 후보님이 부산이 새로운 산업시대에 적응 못했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역사적인 근원도 있습니다. 옛날에 전두환 군사정권이 집권하자마자 부산의 대표기업인 국제그룹이나 동맹목재그룹들을 탄압해서 해체를 시켜버렸습니다. 가장 큰 기업들을 없애버리고 하니까 새로운 산업시대에 적응하고 새롭게 투자를 할 기업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또 박정희 군사정권은 부산을 서울과 함께 성적 억제 도시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새로운 투자를 하는 공장을 신증설하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지방세를 5배까지 중과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공업 시대에는 굉장히 잘 나갔던 부산이 70년대 말 80년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성장이 옥죄어버려서 더 이상 길을 펼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은 그러나 수도기 때문에 돈과 사람이 다 모여서 계속 발전을 했죠. 90년대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걸 다 풀었습니다만 그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서울서 멀면 멀수록 살기 힘든 도시가 되었죠. 이제 판을 확 바꿔야 살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대기업이 없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수도권으로 60% 이상 다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을 혼자가 아니라 울산 경남과 묶어서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이 위기를 돌파해보자. 그러기 위한 첫 번째 수단이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해양특별자치시를 만들어서 항만이나 해양과 관련된 자치권을 대폭 확대를 해서 부산을 동북아시아 싱가포르로 만들어가는 그런 비전을 통해서 우리 부산에 대기업과 해외 기업들이 투자를 좀 하게 만들고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인재 투자란 청년 도시 또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마지막에는 실적 판을 한번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모두 후보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번 순서는 국민이 직접 질문하는 국민 질문 시간입니다. 국민 질문은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아, 질문은 총 1,632건이 접수가 됐고요. 이 중에서 욕설, 비방, 특정인 지지, 민원 등 면접과 관련 없는 질문과 또 앞서 진행된 공통 질문 중에서 중복된 내용을 제외하고요. 서울은 500개, 부산은 480개의 질문을 국민 질문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국민 질문 진행 방식은 접수된 질문에 1년 번호를 부여하고요. 또 후보자가 블라인드로 선택해서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같은 번호는 다시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매우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부산시장의 후보에게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이제 국민 질문을 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박인영 후보부터 질문을 선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 후보께서 1번부터 480번 사이에 번호를 하나 먼저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부터 480번까지. 480번이요? 좋아하는 그러면... 숫자를 부르면 되겠군요. 네네. 407번 하겠습니다. 407번이요. 아, 407번 저렇게 나옵니다. 국민 질문. 김정수님께서 407번 질문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자,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을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진행한다면 부산시의 주 사업 분야는 무엇인지,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매우 질문이 전문가적 질문이신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인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개의 도시가 규모의 경제를 만들자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인구가 많고 산업적으로 기반이 풍부한 부산이 주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은 기본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은 울산, 경남과 논의하고 있지만 저는 좀 더 확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광양, 여수 같은 나머지 동남권 도시들과도 확장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들어서면 그 옆에 빵집도 들어서고 세탁소도 들어서고 이렇게 경제가 경제권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기본적으로 인구의 규모 그리고 산업적인 연관성이 기본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교통망의 형성입니다. 수도권이 하나의 권으로 형성된 것은 수도권 안에 있는 교통망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부산은 아직까지 창원에서 부산을 오려고 하면 시외버스를 타야 합니다. 이런 생활 구조로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역교통망 형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는 부울경 메가시티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하나 집약을 해보니까 부울경 메가시티는 가능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돼야만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은 이제 김영춘 후보신데요. 김영춘 후보도 1번에서 480번 사이에 숫자 하나를 뽑아주시고 간단하게 1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이요? 상징적 의미가 있군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질문 황은수님께서 1번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출산은 장려하면서 태어난 아이가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하는 사회 현실 속에서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후보님들의 생각이 어떤지 이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펼쳐나갈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 장려 거기에 또 나아가서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질문인데요. 예, 얼마 전에 아주 불행한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국민적인 공분도 많이 일어난 일인데 제가 시장이 되면은 부산시에 아동 권익 보호 센터를 신설을 해서 부산시와 구청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들이 아주 면밀하게 이 아동 권익 침해 사례 또 이런 유기되거나 사회가 돌보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의 아동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감시하고 또 이웃에서 직접 그것들을 다
찾아내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촘촘한 아동권익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출산과 관련해서 부산은 지금 그야말로 출생률 자체가 너무 낮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신생아 출생률은 낮고 노인 인구 비율은 7대 도시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런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난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 30대가 자꾸 빠져나가서 공동화가 되고 있는 그런 도시니까 그런 젊은 청년들이 부산에서 정주하면서 또 아이도 낳고 편하게 기를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산이 서울과도 경쟁하면서 또 글로벌 비즈니스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거듭난다 그러면은 부산에서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도 낳고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저는 그 불행한 사고도 안 날 수 있는 따뜻하고 가족 친화적인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회 이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출생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아마 질문자는 아동이 커나가는 환경을 얼마나 행정으로서 잘 뒷받침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답변을 잘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변성환 후보입니다. 변성환 후보도 1번부터 480번 사이에 숫자 하나를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아들이 97년생입니다. 청년 문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97번 하겠습니다. 예. 아, 97번은 일단은 익명입니다. 아, 첫 번째, 세 가지나 질문을 주셨는데 최저시급의 현실화 방안을 위해서 부산의 고용난을 해소시킬 대안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부산 내에서의 동서 불균형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아, 불균형 이제 해소 방안이겠죠. 세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질 저하에 대한 견해와 대안을 알려주십시오. 2분 내에 이 세 개를 다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의 고용난 문제, 일자리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걸로 그 가름을 하고요. 최저시급의 현실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저희 시에서도 최저생활임금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했고요. 물론 그 부분이 공공기관에서 우선 적용을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민간 영역으로 점차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부산 내에서의 동서 불균형 발전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심각합니다. 뭐, 부산을 와보신 분들은, 부산에 살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알겠지만, 해운대 쪽에 동부산, 서부산 쪽에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대통령님을 모시고 민선 7기에서 발표한 핵심적인 정책이 부산 대개조입니다. 부산 대개조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균형 발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서부산 쪽에 강서 쪽에 에코데타 시티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시설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정부에서 발표를 해주셨죠. 서부산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시설이 동부산 쪽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거는 이미 플랜들이 다 짜져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학생들의 학습 질저에 대한 문제는 학습 질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불평등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교육의 불평등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만 저희들 차원에서도 저소득층 자녀들을 핵심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대책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과 협업해서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많다 보니까 짧게 답변을 할 수 없겠습니다. 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어떤 기조를 이루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 답변해 주셨고요. 제가 이렇게 국민 질문을 들여다보니까 질문의 수준이 워낙 높아서 상당히 이제 긴장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번에서 480번까지 질문을 자유롭게 뽑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또 기대가 되면서 또 긴장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부산시장 후보에게 국민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춘 후보부터 질문을 좀 선택하겠습니다. 1번에서부터 480번 사이 또 하나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럭키 7, 7번으로 하겠습니다. 아, 네. 자, 7번 가겠습니다. 아, 허재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국민 질문 7번인데요.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후보님이 시장이 되면 실행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하며 지속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평양 시민과 세계 시민들이 같이 참가할 만한 멋있는 이벤트를 제안해 보세요.
아, 근데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전 세계가 이제 하나로 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해달라는 얘기인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십니까? 아마 허재 의원님은 서울 시민인 것 같습니다. 시민 자체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부산의 미래를 꿈꾸면서 가덕 신공항과 부산 신항만의 이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세계적인 물류 허브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꿈을 꿉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부산 신항과 또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이 한반도 최남단의 철도 종점이자 기점입니다. 이 철도가 남북 교류 시대가 활짝 열리고 더 나아가서 통일 시대가 열린다 그러면은 부산에서 출발하는 대륙 철도가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또 만주를 거쳐서 중국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철도와 공항과 이 항만이 같이 어우러지는 이 삼합의 트라이포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보다 부산이 동북아시아의 싱가포르 이상이 되는 그런 꿈의 물류 허브가 될 것이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부산이 한반도 남쪽에서 싱가포르 같은 거대 도시, 세계적인 경제 도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서울 중심의 일극 발전 체제에서 이제 동남쪽 끝에 부산을 또 추구하는 제2발전추까지 만들어져서 지금보다는 훨씬 성장 발전 잠재력이 커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통일 시대 이후의 이 대륙 경제 시대까지 열어젖히는 그런 기점과 종점으로서 부산의 미래를 충분히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우리 그 사회 발전사를 보면 이제 점선 면 이론이 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철도, 공항, 항만까지 다 연결해서 핵심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또 청사진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다음 또 질문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상환 후보인데요. 변상환 후보도 또 1번에서 480번 사이에 번호 하나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들 생일을 하니까 갑자기 너무 긴 질문이 많은 질문이 나오는데 이번에 딸 생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93번입니다. 93번 가겠습니다. 아, 이게 계속 이게 안 맞는데. 익명의 또 국민 질문입니다. 자, 공수처 안착을 위해 도입 취지 등 설립 배경의 명쾌한 설명으로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 바 후보자의 확산책을 듣고 싶어요. 공수처의 명분론에 있어서 확산책을 듣고 싶고 두 번째 김영란법 제정 전후 실상을 실감나게 좀 표현해 주세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해 주실까요? 어렵네요. 공수처 문제는 제가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아, 물론 대한민국 공직 모든 공직자가 열심히 일합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다 마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하고 제대로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리 검찰과 다른 그런 기관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미 아시다시피 검찰 권력의 비대화, 검찰 권력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국민들이 공감을 하시고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를 대척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비리를 그 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자고 한 게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이 공감대 확산 부분은 실제 활용 어떻게 하고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게 핵심적인 내용 같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를 국민들께 제대로 보여주면서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들이 공수처에 남아있다고 봅니다. 아마 잘 하리라고 봅니다. 네. 김영란법 제정 이후의 실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 또한 공직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영란법에 이 적용을 가장 맞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명절 때 이렇게 우리가 공직자 선물이나 식사의 상한선 이런 걸 좀 높이고 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영란법 제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잘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항상 어떤 잣대 어떤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지향점으로 해서 모든 부분들이 그걸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 털을 흔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우리 명절 때 그런 걸 조금씩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슬기롭게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네, 또 변상원 후보는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해서 그런지 공직 철학에 대한 부분까지 다 드러내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 다음은 이제 박인영 후보 가보겠습니다. 박인영 후보께서도 번호 1번에서 480번 사이 하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면접에 참여하는 후보들 중에서 유일하게 70년대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77년생인데요. 77번 하겠습니다. 네, 77번.
77번 전은경님께서 보내주신 국민 질문입니다. 도시의 재개발이 나을까요? 재건축을 해서 도시 공생이 나을까요? 경제의 논리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연대하고 공생하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라는 질문인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도시의 재개발은 그곳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아예 재개발 형식으로 새로운 단지를 만드는 것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고 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고 또 이 지역에 사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싶다고 한다면 일부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잘 수렴해서 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어나는 사실은 이제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도 부동산이 재개발이 일어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상승하는 이런 문제들을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예전에 그 네덜란드에 가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인데요. 옛날에 있는 오래된 건물들의 창틀을 바꾸는 것도 시의 허락을 받는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성을 간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는 철학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도 시민들에게 이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그리고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 아니냐라는 논의는 시작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공생하면서 시민과 더불어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답변 참 잘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긴장이 좀 됐었는데 이쯤 되니까 저도 좀 여유가 생기는데 세 분은 어떻습니까? 좀 얼굴에 만면에 미소도 있고 그래서 여유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답변도 참 좋고요. 다시 한번 좀 큰 박수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소를 띠니까 부산의 발전이 그려집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의 또 국민 질문 송곳같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시간 현장 질문 순서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요 남겨주신 의견을 중심으로 각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질문은 각 후보자들에게 한 개씩 질문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이 좀 나와 있나요? 제가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와 있군요. 네,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질문이니까요. 이 질문을 하나씩 드리는 거죠? 이 질문을.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행자분께서. 하나씩만 질문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변성환 후보자에게 보노보노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분인데요. 탄소 제로 시대를 보다 앞당기기 위한 후보님의 정책 대안은 무엇입니까? 요즘 이제 시대가 탄소 제로 시대인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2050년에 탄소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죠.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고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은 아시다시피 우선 말씀드릴 거는 제가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저희 시정의 목표도 거기에 맞춰서 시정을 끌어가겠다는 발표를 이미 했고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은 보면은 이 미세먼지 이런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 저변에 보면은 다른 지역의 공장보다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산업이죠. 산업 부분에 있어서 탄소 제로를 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항만을 친환경 항만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항만공사 BPA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는 도심 숲, 나무를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청정 환경이 조성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단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공단 지역에 보면 그런 환경들이 열악한데 이거를 스마트 공장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면 물론 부가가치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기존의 재래식 공장을 친환경적으로 개선을 함으로써 탄소 제로 시대 앞서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생활 환경 자체 하나하나마다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 제로화 정책과 관련돼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인식의 문제, 시민들의 의식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식을 하나하나 갖춰가는 교육적인 노력들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탄소 제로화 관련해서 변상원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그 현장 질문요. 박인영 후보자에게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왓즈롱이라는 분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재활용품은 활용하면 자원이 되고 버리면 환경오염 쓰레기가 됩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제대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정말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배달을 시켜 먹는 문화가 늘어나면서 배달 한번 시켜 먹고 나면 죄책감이 들 정도입니다. 예,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그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처리하는 재활용 처리소에서 소화가 안 되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제가 사례만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주부들이 모여서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본인들이 세척해서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예컨대 이제 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농가들에 이걸 세척해서 보내주는 이런 자발적인 활동을 하시거든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배달음식 오면 이렇게 비닐하고 플라스틱하고 종이는 분리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격에 달라서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이건 법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잘 떨어지도록 분리가 잘 되도록 하는 것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제가 이거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말이 빨라지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아이디어들을 적극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활용품에 줄이는 아이디어를 시민들에게 적극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제대로 만드는 방법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즘 이제 정치하면 이제 생활정치라는데 사실은 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에게 밀착형 생활행정이라고 하시는데 이 재활용품 정책이 가장 시민에게 와닿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펼쳐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김영춘 후보자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제님이 현장 질문을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지역사회 곳곳에서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이 코로나19로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예, 저 코로나 양극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양극화가 특히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먼 지방이 훨씬 더 양극화의 고통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양극화의 피해 계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재난 지원금도 몇 차례 시행을 해봤고요. 또 지금도 국회에서 관련된 추가 지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약계층에게 보다 더 두텁게 지원이 되는 그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기존에 어떤 그 누리던 최소한의 경제 생활도 상실하게 되는 아주 좋은 일자리도 아니고 질이 나쁘거나 임시직이거나 뭐 아주 월급을 임금을 적게 받는 그런 일자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일수록 빨리 탈락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필요한 지출은 더 많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코로나 피해 계층에게 특히 취약 계층에게 지원을 더 좀 두텁게 해주면서 그분들이 어떤 필요를 더 많이 느끼고 계신지 조사도 철저하게 해서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에 이제 정말 우리 사회가 어려운데 더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오늘 질문을 해주셨는데 두터운 어떤 행정을 좀 펼치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부산시장 후보 마지막 이제 면접 순서입니다. 김진표 공천관리위원장님의 면접 마무리 질문인데요. 마무리 질문은
부산시장 후보자들에게 공통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질문하기에 앞서서 보도를 이제 보내드렸는데 김진표 공천관리위원장님 질문을 해주시면 보드판에 우리 후보자들이 이제 적게 됩니다.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세 분 후보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세 분 후보님들이 이제 부산시장이 되신다면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어떤 시장으로 부산시민들에게 기억되고 싶은지 하는 것을 10자 이내로 적으셔서 좀 보여주시고 그것을 또 설명을 한 30초 정도씩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질문을 정리하면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역시 그 오선 의원의 관록이 질문에 딱 배어 있는데요.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10자 이내입니다. 10자 이내. 이게 더 어려운데요. 길게 쓸 수도 있는데. 어떤 질문에 또 어떤 답이 나올지 명쾌한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질문은 현문이었습니다. 현명한 질문이었는데 답은 어떤 답이 나올까요? 가장 공식적인 답은 우문현답이 제일 좋은데 일단은 질문이 너무 멋진 질문이셔서 답하기가 몇 번 지우고 있습니다. 땀 좀 날 겁니다. 땀 좀 날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질문은 생각을 오래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바로 나와야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두 분을 써서 지금 있는데 박인영 후보 그런데 이게 재미있으려면 다 들면 안 되고 한 분씩만 듣도록 하죠. 한 분씩만 들고 먼저 좀 가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박인영 후보부터 작성하신 내용 좀 간략하게 좀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가장 민주당다운 부산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에 당선된 지는 20년이 됐고요. 돌아가신 지는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선거 때가 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소환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추구했던 가치가 이 시대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시장으로 출마를 하겠다 고민을 하면서 나는 부산시를 어떻게 만들지, 난 어떤 정신이 되지라는 고민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부산시장 한 다음에 한참 후에 다음 저희 민주당 후보들이 저를 소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영은 어떻게 했더라? 야, 박인영 한 거 좀 찾아봐봐. 어떤 철학으로 시장을 운영했지? 라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민주당다운 부산시장으로 남고 싶습니다. 자, 가장 민주당다운 부산시장으로 남고 싶다는 박인영 후보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춘 후보입니다. 예. 부산 살려낸 민주당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예. 10자 맞추려고 부산 을도 뺐습니다. 부산은 25년 동안 인구가 50만 명이나 줄어들은 위기의 도시입니다. 오죽하면 스스로 노인과 바다의 도시다 이렇게까지 자조를 하겠습니까? 이대로 가면은 한 5년, 10년 뒤에는 어떤 처방을 해도 백약이 무효인 그런 절망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절대 부산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일당 독점 정치 25년 동안 벌어진 일이니까요. 또 국민의힘이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없습니다. 민주당 시장이 부산을 살려낼 시장이 될 수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임기와 함께 또 민주당과 함께 꼭 부산 살려내는 민주당 시장 되겠습니다. 네, 김용춘 후보. 부산 살려낸 민주당 시장 후보 슬로건이 될 것 같습니다. 큰 박수 또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변성환 후보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네, 위기를 막고 기회는 잡는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시장은 뺐는데 사실은 시장은 위기 막고 기회 잡는 뭐 이래도 됩니다. 시장을 붙이면 10자는 됩니다. 네, 그래서 의미전달을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썼고 제가 앞서 PT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뿌리부터 우리 민생과 경제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가 제일 급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러한 위기를 막는 겁니다. 막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시장이 1년 3개월 남은 이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화두라고 보여요.
자, 두 번째 기회를 잡는 부산의 기회가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우리 민주당 정권에서 기회를 줬습니다. 가덕공항 되죠. 이제 엑스포 됩니다. 그리고 북항 재개발 다 됩니다. 그 외에 경부선 철도 지하 공역으로 내세웠습니다. 다 됩니다. 이런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 기회를 제대로 잡고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1년 반 동안 기회를 던져줬을 뿐이지 그걸 하나하나 정착을 시켜나가고 발전을 시켜나가는 시책들은 제가 당선되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위기는 막고 기회는 잡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위기 막고 기회 잡는 시장 후보가 되겠다. 시장이 되겠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국민면접 사회를 보는데요. 일단 타이틀, 국민면접이 참 와닿습니다. 그리고 국민면접의 국민의 질문 수준이 상당히 높고 그 답변 또한 그 아주 유익하고 미래 비전까지 제시해주는 답변이었는데요. 아, 이 정리를 할 때 보면 클로징이라는 멘트를 해야 되는데 오늘 답이 다 나왔어요. 가장 민주당다운 부산 살려낸 위기 맞고 기회 잡는 부산시장 후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공약과 슬로건이 다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또 이렇게 그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질문에 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산시장 후보자들의 자질과 리더십 또 비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아, 얘기 듣다 보니까 많이 배우고 또 이렇게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가슴 뿌듯하고 부산의 큰 그림을 같이 그리게 됐는데요. 또 부산시장 후보자 국민면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